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박수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효정 씨, 어제 MBC에서 방영됐던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가져온 사진이 어제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 그리고 그 옆에는 통합진보당의 정태흠 후보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죠. 네, 어제 보기는 했지만 기억에 남는 주제가 몇 가지밖에 없는데요. 먼저 농약급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 농약급식이란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새누리당의 네. 정몽준 후보였는데요. 서울시가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을 삭감했다고 말하면서 무상급식에 잔류 농약이 포함이 돼서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 고가의 농약급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이 주장을 뒷받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박원순 후보는 어떻게 반박을 했죠?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그랬습니다. 박원순 후보는요,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농약급식이 식탁에 올라간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 지원센터에서 미리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농약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될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월에 2014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네. 첫 번째 내용이요. 학교 급식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비율을 50%로 줄이고, 또그두 번째 내용은 민간 업체와 수의 계약금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의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아닌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맞고요. 그리고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이 초등학교는 70%, 그리고 중학교는 60%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비율은요, GAP라는 농산물로 이제 대체를 한다고 하네요. 네, GAP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GAP 제도인데요. 이 네. 제도는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포장, 뭐 판매 모든 단계에 이를 때요, 이제 위의 요소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요, 제초제나 농약 같은 이런 비료류는 이제 그런 유해물질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친환경 농산물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무상급식 참 시작부터 말이 많았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일인 만큼 어른들의 좀더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농약급식이란 말뿐만 아니라 이념 공방도 굉장히 정말 난타전이었죠. 네. 네, 바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흠 통합진보당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정몽준 후보는 정태흠 후보의 반미 청년회 활동을 언급했죠. 정태흠 후보가 반미 청년회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정몽준 후보는 그 단체가 한미 동맹의 해지를 주장하지 네. 않았냐라고 재차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정태흠 후보가 소파 협정이 무엇인지는 아느냐라면서 이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어서 이제 색깔론부터 국가관, 이제 역사관까지 정말 많은 게 나왔죠. 네, 이런 난타전 사실 이런 후보 검증에서는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긴 하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반영하는 사례가요. 어제 안녕하세요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네. 시청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방전, 국민들 많이 지쳤겠지만, 우리가 또 감시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으면 누가 또 이들을 하겠습니까? 검증을 네.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